지난 시간에 저밖에 수업을 못 들었었거든요. 아,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아, 저희 오랜만이네. 아쉽다. 지난 시간 뭐 했는지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하네. 네. 아, 제가 생각으로. 지난 시간에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그, 타고난 재능보다 지속된 열정이 더 중요하다고. 지속된 열정.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저는 그 타고난 아멘. 걸 믿고 그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하지 않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노래를 불렀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아, 열정을 가지고. 아, 일주일 동안요? 아, 2주? 아니, 왜 옆에 분은 네. 우리 원구 씨랑 네, 안녕하세요. 김원구입니다. 너무 닮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 너무 좋네요. 네. 늘 함께하던 방송이 좀 새롭게 느껴지고 아, 정말 잠깐만입니다. 오늘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 아, 너무 기대돼요. 네,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아프리카 갔다 와가지고 아, 지난번 아프리카. 강의를 못 들었거든요. 와, 아프리카 어디로 나오셨어요? 저희는 우간다. 우간다 아라라밀라예. 뭐가 우하죠? 우와, 아니, 아프리카 아니, 좋아하거든요. 아니, 외모도 약간 그렇잖아요. 몽타주가 아, 아프리카 쪽이라서. 저 우간다가 정말 소가 간다. 아, 제 이름이 광우에 미친 소거든요. 아, 소가 간다. 어울리네요. 잘 통하시네요. 오늘 처음 뵙는 분들 되게 잘 통하네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속적 열정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네. 거기 가보니까 그 열정이란 게 한 번 뜨겁고 식는 게 열정이 아니라 맞아요. 그 안에 수식어가 지속적이란 그 키워드가 네. 너무 중요해요. 무언가를 가장 그 뜨겁게 열망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느낌이 든 게 그 이미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쏟아놓으셨던 그 선교사님 때문에 우간다가 엄청 살아났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한 번 간 선교지만 지속적으로 뭔가 그 흘러내리는 그런 통로가 돼야겠다. 와, 지난번 강의와 딱 네. 연결이 되네요. 그러네요. 꼭 잊지 않도록 네. 조심해주세요. 그게 며칠 안 됐거든요. 네. 지금 한창 뜨거운데 네. 이 지속적으로 열정이 계속되기를 지금 네. 바라고 있습니다. 진짜 며칠 안 돼서 이래. 다 태울 것 같아요, 지금. 다 태울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 우리,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우리 새로운 목사님과. 아, 진짜. 아, 기대가 됩니다. 네. 아, 와! 잘 지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광우 씨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 네, 오늘 김원구 씨가 바쁘셔가지고 하드웨어가 비슷한 제가 왔습니다. 네, 몸집이 비슷하니까. 네, 네. 아, 그래요. 네. 요즘 뭐 재밌게 잘 지내고 있고. 네, 강화도 생활 재밌게 잘 하고 있고요. 또 강화도에서 청소년들과 같이 좀 춤추고 강화도에는 댄스 학원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축구밖에 애들이 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춤도 가르치고 뭔가 또 선교 나간다고 하길래 청년들이 춤도 가르쳐주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전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광우 씨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뭐 말 같은 게 있어요? 혹시? 헛되고 헛되고 그게 뭐 누구라도 그거 다 떠올리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전도서가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인생이 공허한 거야. 네. 허무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들이 집착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정말 그래? 하고 뒤집어 보자는 얘기예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애집하고 있던 것들이 놔도 상관없는 건데 이거 놓지 못하고 이제 맞습니다. 붙잡고 살기 때문에 인생 고단하게 있잖아요. 우리도 놔야 할 걸 놓지 못하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거기에 잡히게 맞습니다. 되죠. 우리가 늘 공부해왔지만은 돈이라는 것은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은 돈은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사용하고 지난번에 전도된 삶의 방식이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자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네.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네. 오늘 공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아,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수업 전도서 21강 우매함과 지혜로움 사이. 오늘 광우 씨 처음 왔으니까 먼저 읽어주세요. 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네. 아, 1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네. 아나운서가 읽으니까 눈치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방청객을 오셨어요 오늘. 와, 방청객. 와, 저 드라마 성경인 줄 알았어요. 드라마 성경. 와, 정말. 아, 좋겠어. 너무 좋아. 아, 이런 리액션 네. 너무 좋네요. 오케이. 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우매해요? 어리석어요? 이거 우리가 계속 해온 얘기지만 사실은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네. 왜냐하면은 삶 속에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따로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어떤 때는 우리들이 지혜롭게 처신하고 어떤 때는 우매하게 처신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쌓이다 보면 나의 삶의 방향이 잡히게 되지. 이때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어리석은 선택을 지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선택을 지속적으로 하느냐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될 텐데 오늘 여기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은혜롭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 은혜롭다라는 말이 사실은 덕스럽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첸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것은 은혜 혹은 호의, 덕. 여기 은혜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은혜. 안 쓰려고 그러다 어떻게 한자가 바로 나왔네. 멋있으셔. 덕 혹은 호의. 호의. 누군가에 대한 호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인데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 덕스러운 말이 있죠. 네. 또 어떤 말은 그렇지 않은 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 어떤 말들이 덕스러운 말이죠?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칭찬도 말. 있죠. 칭찬 있고 축복의 말. 칭찬 혹은 나는 북돋는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북돋는다. 북돋는다. 여러분 이거 북돋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제 밭고랑이 있잖아요. 네. 밭고랑과 이랑이 있는데 이제 밭 이랑에서 자라고 있는 어떤 그 고구마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흙이 씻겨 내려가면은 뿌리가 드러나기 쉽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때 농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호미를 가지고 흙을 올려줘요. 이렇게 네네네. 그걸 뭐라고 하냐? 북돋는다. 그게 북돋음이야. 네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북돋음인데. 네네. 그러니까 칭찬하거나 혹은 북돋음. 북돋아주는 거. 이런 멋있다. 것들이 이제 덕스러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격려하는 말 같은 것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말로 세상을 짓거든요. 네. 내가 광우 씨 이렇게 보면서 칭찬의 말을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광우 씨는 저렇게 체격이 커 보이지만 굉장히 날렵하고 그 정신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예민하게 느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아멘. 네. 이러면 이제 광우 씨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더 다짐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세상을 지어요. 내가 하는 말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를 늘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단 말은 격려하고 북돋고 어떤 사람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말이란 말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감언이설 하란 말이 아니야. 그렇죠. 네. 그렇죠. 달콤한 말, 또 내게 이로울 것 같은 그런 말 하란 말도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진실의 바탕을 두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따뜻한 말, 네. 생명을 살리는 말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오매자의 말은 오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할 것이다. 맞아요. 그런 말이에요. 자기 한 말 때문에 네. 망할 거다. 왜냐하면은 그 말이라는 게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은 광기로 끝난대. 자, 여러분 사악한 말이 어리석은 말이 뭐로 끝나냐면 광기로 결국은 귀결된다고 하는 얘기. 광기라고 하는 건 뭐야? 이성의 통제가 되지 않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외적 힘이 광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을 지속하다 보면 그 말이 자율성을 가져가지고 나를 삼켜 말의 주인인.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설가인 이청준 선생님이 1970년대와 80년대에 쓰셨던 말에 관한 그 소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들이냐면 말들이 제 집을 잃고 떠돌아. 말들이. 기표라는 말이 있고 기의가 있는데 네. 이거는 표시를 나타내는 거고 이건 뜻을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기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뭔지 느껴지죠? 네. 이래야 하는데 오염된 사랑도 있단 말이지.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사랑이란 말은 그 사람의 입에서 발설되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집착인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기표와 기의가 일치되지 않고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들을 누가 갖다가 오염시키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정의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장 부정의한 사람이 정의를 얘기할 때 정의란 말은 오염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자율성을 갖고 그 말한 사람을 삼키고 말아. 이것을 이제 광기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에 나온 말씀, 잠언 18장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은 스스로를 사로잡는 그물이 될 수밖에 없다. 네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무섭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 맞아, 말이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 이거 두려운 얘기.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 체코라고 하는 나라 알죠? 네. 네. 아름다운. 옛날 체코슬로바키아. 네. 네. 체코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바츌라프 하벨이라는 분이 네, 그분. 있었어요. 네. 그분은 작가였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됐어요. 독립국가로 처음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은 굉장히 좋은 작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들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 말하는 상황, 그리고 말하는 이유 등을 반영한다. 네. 자, 내가 어떤 그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말하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누가 말하느냐. 그 다음에 말해지는 상황이 어떠냐. 또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어떤 때는 희망을 방출하다가 어떤 때는 살인 광선을 내뿜기도 한다. 어떤 말이 어떤 상황에서는 참이었다가 어떤 순간엔 거짓이 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기관총처럼 어떤 사람을 가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게 하벨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이치에 맞는 말, 네.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겪었어. 너무 슬픔 속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 그럼 얼마나 슬퍼요.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야.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다 합력해 선을 이룰 겁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 말은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에이. 상황에 적합한 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할 줄 아는 게 지혜라는 네. 말이죠. 근데 이 상황을 잘, 미묘한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네. 이게 말이 낳고 있는 폭력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꼭 그렇습니다. 우매한 자들이 말이 많아. 아멘 할 뻔했어. 우리가 다. 제가 우매하네요. 우매한 자들이 말이 많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전부터도 내가 인용하는 말이지만은, 지자 불언이요, 언자 부지라. 이게 동양에서 가르치던 말이야. 언자라고 하는 건 뭐야? 말하는 사람이지. 네. 네? 말을 하는 사람은 언자. 알지 못해.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여기 이제 바꿔 지자 불언이라 어머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어떤 일이든 사사건건 이렇게 개입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냐면 아니야 정말로 아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 얘기를 들어보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은 델포의 신전 기둥에 쓰여 있단 말이거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의 유한함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안다. 이게 안다 하는 것이 오히려 모르는 것임을 드러내요. 그렇죠. 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공부에 깊이 들어간 사람일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점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해요. 와,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뭐냐면 공부 안 하면 할 말이 많아져요. 공부 안 하면. 빈수레가 요란하죠. 그렇죠. 정말로 그래 세상이. 그래서 우매한 자는 말이 많다. 그렇지만은 인간은 인식의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게 인간이죠. 내가 제 아무리 역사가 이러이러한 추세로 흘러갈 거다 하고 얘기하지만은 역사는 어떤 순간에 급격한 변동을 겪기도 하거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은 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성찰하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인간의 이제 삶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할 때 사람은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우울해하지 말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나 권고한 일이 있으면은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이죠. 근데 여러분 우매한 사람의 수고는 자기를 피곤하게 한다. 정말 그 여기저기 간섭해야 되고 우매한 사람들은 바빠요. 그러니까요. 우매한 사람 바빠. 맞아요. 정말 바빠요. 나 우매한 것 같아. 왜 바쁘지? 너무 바빠요. 하루가 너무 바빠.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 참모들은 지휘관이 바뀔 때가 되면은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 연대장님이 사단장님이 어떤 분일까 뭐 정보를 막 이렇게 입술로 하는데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머리가 좋은 분이 있고 또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분이 있고 부지런한 분과 게으른 분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머리 좋고 게으른 분이 제일 좋대요. 참모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시켜야 할 것만 탁 시키고 체크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다음은 뭐냐면은 머리가 좋고 부지런한 분. 그러면 일은 힘들지만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머리가 나쁜데 게으른 사람은 좀 나아요. 그렇죠. 네. 차라리 예. 일을 안 터트리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면 머리가 나쁜데 부지런한 사람. 맨날 사건 사고. 아, 맨날 사건 사고. 아. 정말 따지고 보면 정말 그런 거 합니다. 근데 보면 우매한 사람들은 정말로 분주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피곤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여기 아주 우스갯소리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고단하여 자기 마을로 가는 길조차 찾지 못하게 됐다. 이런 그 영혼의 전락을 지금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뭘 보면 아냐면 이 말을 뒤집자면 나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알고 가고 있는가. 아 지금 확 가심장이 바뀌어서 나는 지금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네. 다들 바쁘잖아요 여기. 네. 근데 그 분주함이 나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도록 하고 있는가 하는 거 네. 여러분 이런 글자를 보셨을 거예요. 기쁜 한숨을 이건 뭐냐면 잊을망자 네. 잊어버린다 그거야. 망각할 때 쓰는 말이죠. 네. 근데 여기 이제 마음심을 이쪽으로 꺼내 이렇게 심방변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하고 망할 망자를 이렇게 쓰면 이것도 망자입니다. 근데 이건 무슨 망자냐면 분주할 망자야. 봉사다망하시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분주하다 그거야. 근데 이 말 속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분주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 아 맞아요. 그렇지. 정말로 네. 내가 분주하게 살면 가장 본진적인 것을 잃어버리기가 제일 쉬워요. 중요한 걸 잃어버려. 이거 어딘가를 향해 질주하긴 하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도 얘기합니다. 이 그 세번역으로 얘기하자면 이사야 57장 이런 말이 나와.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에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말합니다. 우상을 찾아 나선 길. 그러니까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욕망의 길을 따라갔는데 네. 하나님이 보기에는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지쳐있는 인생인데 안 지쳤대. 욕망에 힘을 줘가지고. 그러다 팍 망하는 거지. 사람이 그런 거야. 여러분 한자 잔뜩 썼으니까 이런 말 들어봤나요? 가리사니. 가리사니? 가리사니. 가라사대 아니에요? 가라사대 아니고 이거 순수한 우리말인데 가라사대 묻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물을 가리어서 헤아릴 수 있는 실마리를 뜻하는 거야. 가리사니가 안 서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알아차려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같은 게 가리사니인데 이 말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이지만 비슷한 말이 뭐냐면 가리사니가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리사니? 가리사니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리산 가리산. 지리산. 점점 주문 같은 가리산이. 지리산 가리산 가리산이. 아, 그렇지. 지리산 가리산 뭐 가리산 지리산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피를 못 잡아 갈팡질팡하는 모양을 일컫는 말. 지리산이 가리산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리산 가리산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리산이 있는 사람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은 굉장히 분주한데 정말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분주하지 않은 듯 보이나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가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방향성이. 네. 그 다음에 봅시다. 16절에 보니까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하고 말합니다. 자, 화가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공직자 혹은 공복 이 사람들은 뭘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공적인 일을 그렇지. 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구부러진 것들을 바로잡아줘야 네. 하는 일이 그들에게 품부되어 있는 일이죠. 그쵸? 왕이 네. 해야 하는 일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왕이 어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이의 연소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철이 없다. 그렇죠. 철이 없는 거죠. 네. 철이 없다. 네. 이게 어리다는 이제 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철이라는 게 뭐예요? 왕에게 철이라는 게 지혜?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네, 백성들이 그렇죠.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게 왕이 네, 철든 네. 왕이 할 그렇죠. 일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왕이 아직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헤아릴 줄 모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자기 그렇죠. 좋을 대로.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뭐냐면 자기의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왕은 어리다라고 하는 말.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은 왕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함께 있는 게 뭐냐면 어리석은 대신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붙어 있는. 그리고 그 대신들의 행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부터 잔치를 한대요. 아침부터 잔치를 한대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경박스럽고 사치스러운 삶을 산다 하는 네.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뭐냐면 왕이 왕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특권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왕이 있어. 대신이 있어. 그러면 왕이 철이 없으면 대신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전하. 네, 그렇죠.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얘기는 왕은 언제나 불편하죠, 듣기가. 네. 그러니까 대신들은 왕에게 그런 말을 하는 대신 비위 맞추는 말들을 해요. 이게 뭐냐면 망하는 비결입니다, 나라가.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 학자는 왕과 대신 말고 누구 얘기를 했냐면 예언자의 경우를 얘기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뭐냐면 예언자는 왕에게 직언을 하고 네. 왕은 예언자에게 견해를 묻는 창조적 긴장이 있는 나라. 네. 창조적 긴장. 그죠? 이게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네. 근데 예언자는 왕이 하는 일을 잘한다고 아부하고 왕은 예언자에게 뭔가 물질적 보상을 함으로 예언자를 타락시키는 이 관계는 가장 나쁜 관계인 네.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거짓 예언자들은 왕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속에 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과 대신의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고 하는 말은 경박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산다 하는 얘기이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시대의 이 왕궁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사치스럽고 경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버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이걸 버리는 거죠. 이거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춘향가, 춘향전 알죠? 네.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춘향이 이제 이몽룡을 기다리다가 어쨌든 변사 또 수청들기를 거절하다 옥에 갇히고 그러다 이몽룡이 어사가 되어 내려와가지고 변사또의 생일날 술 한잔 달라고 그러고 늙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읊는 노래가 있잖아요. 기억나요? 어떤 노래인지? 있군요. 어떤 노래인지 기억이 안 나죠.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이리 오너라 밖에. 이리 오너라. 업고놀자. 업고놀자. 아메모사. 금잔미주는 천인혈이요. 금잔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맛좋은 술은 천사람이 흘린 피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옥반가요 만성고라. 그러니까 옥으로 만든 쟁반에 놓여있는 그 아름다운 안주, 맛있는 안주는 백성들의 고혈을 짠 거야. 기름을 짠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촉누낙시 민누낙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촛농이 촛불에 타서 촛농이 이렇게 떨어져 내릴 때 백성들의 눈물도 떨어져 내리고 그 다음에 가성고초 원성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도 높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춘향가 속에 들어와 있는 노래이긴 하지만 사실은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신랄한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노래 아닙니까? 네. 이게 뭐냐면 어리석은 왕과 대신들이 있는 나라에서 빚어지고 있는 말이란 말이죠. 그 다음
자, 17절에 보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도다. 자, 16절과 대조가 되고 있죠. 그렇죠. 공동 번역은 1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뜻이 서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 고관 대작들이 먹을 때를 알고 마셔도 취하지 않아 몸가짐을 바로하게 되면 그 나라는 흥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철없는 왕을 얘기했는데, 그죠? 철없는 왕을 얘기했는데 대조되는 게 뭐냐면 뜻이 서 있는, 뜻이 서 있는 왕이 뜻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뜻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왜 왕인지, 자기가 지향해야 할 바가 뭔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서 있는 왕이 있다면, 그리고 대신들도 제때 먹을 것을 먹으면서도 취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절제할 줄 아는, 네, 아. 절제할 줄 알고 자기의 본분을 지켜갈 줄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 네. 그 나라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라고 얘기해서 나이나 혈통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정치적 자질을 말하는 거야. 이게 귀족이라는 게. 네. 여러분, 서양 말 가운데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죠. 어, noblesse oblige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죠. 네. 그건 뭐예요? 귀한 사람들이 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야. 네. 사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 사료들을 바라보면 전쟁에 참여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전쟁터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고 싶지 가고 싶어 않죠. 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가문 좋은 젊은이들은 전쟁에 가는 것을 명예스럽게 여겼어요. 아. 나라를 위해 우리가. 이건 당연한 의무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많이 달라졌죠, 생각이.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오라고 하는 말은 혈통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인 정치적인 자질, 곧 책임의식, 네. 뜻이 바로 서 있어야. 그러니까 뜻이 서 있다고 한 말은 성서에서 얘기하자면 자기의 뜻이어서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준 분이 누구냐면 백성.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 하나님. 위임. 그렇죠. 네. 위임된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러 왔다. 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뜻을 내가 세우고 살고 있는지. 나를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할 겁니다. 네. 그 다음 18절 보니까요. 게으른 적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세느니라.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게으른 것은 나태한 것이죠. 손을 늘어뜨리고 있으면은 영적으로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활기조차 아삭한다는 얘기이고요. 퇴락의 시작을 얘기하고요. 여러분, 사람이 게으름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게으름 속에 있을 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육체조차도 쇠락하기 시작한다. 무기력해지고. 이게 참 재미나는 일이에요. 네네. 여러분, 시골에 이렇게 가보면 빈집들이 있는데 빈집들 보면 참 쓸쓸합니다. 마당에 네. 풀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고 문들이 이렇게 문짝들이 틀어져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네. 정말 퇴락한 집인데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데 안 무너지는 집들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집. 사람이 사는 집. 그거 참 희한하죠. 맞아요.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무너질 것 같은데 네. 아니야. 아, 그냥 맞아. 비워두니까 그런 거예요. 재밌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언제나 깨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하고 그 얘기. 그다음에 여러분 뭐 19절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잔치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네.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네. 네. 내가 들려줬던 시 생각납니까? 응? 시 생각나요? 바이런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신학적으로 기술해보라는 시험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바이런이 딱 두 마디를 썼잖아요. 물이 주인을 보자 얼굴을 붉혔다. 얘기하셨다. 기억나요? 대단하다. 기억나요? 이제 기억나? 기억나요? 그지? 그 굉장한 얘기지. 이게 시가 갖는 힘이 뭐냐면 와. 설명하지 않더라도 뭐가 확 와. 이게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잔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잔치자리로 표상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돈이 필요해. 네. 이걸 또 부정 안 해. 이게 돈은 필요한 거야. 그죠?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네. 한 거를 명심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돈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순간 돈은 뭐로 변하냐면 만몬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사람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네. 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 만몬입니다. 네. 신이죠. 왜냐하면 거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돈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용해야 할 대상인데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마성을 띠게 돼. 다시 얘기하면 그게 내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돈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지만 또 우리에게 기쁘게 잔치를 해야 하지만 그것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겠죠. 그 다음 봅시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권위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위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위임해 주신 그분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임받은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비판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당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심중에라도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게 부지불식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옛날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끌려가서 독립운동하다 끌려가지고 매를 맞는데 맞을 때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러니까 때리다 지친 일본 순경이 너 계속 대한독립 만세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때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내 속에는 대한독립 만세가 가득 차 있어서 나를 건드릴 때마다 그게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무의식 중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맞아. 그러니까 주의해야 하고 그래서 왕을 심중에라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법이다. 네. 그 말입니다. 맞아. 이 코헬렛 전도자는 대단히 현실적이면서도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뜻없는 인생 아니고 지향 없는 인생 아니라 뜻을 세우고 지향을 분명히 하고 가는 인생. 그것이 아름다운 생임을 오늘이 보여줬네요. 네. 오늘 수업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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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오늘 처음 또 여기 참석하신 지금 이미 심취하셨네요. 말씀으로 원투 어퍼컷 맞았어요. 심취하셨어요. 어떻게 가장 와닿았어요? 너무 모든 게 다 너무 와닿아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무엇보다 이렇게 저는 돗두둠이 굉장히 마음이 깊이 남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심중에 있는 얘기가 마음에서 삶으로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게 늘 때때로 어찌 보면 가슴 속에 있는 생각과 살아가는 삶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또 굳이 칭찬을 한다면 감언이설하기가 참 쉽고 마음에서 그걸 칭찬하고 돋도는 삶이 참 그게 교단이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서 좀 많이 회개가 됐던 시간이죠. 어떻게 처음 왔는데 100회 특집 하시는 그러니까 많이 보셨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 또 우리 아름다운 달란트가 있는 연예 씨. 저는 오늘 또 한번 느꼈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는 역시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처럼 진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겠다.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요 방송에서는 말을 많이 하셔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네. 저희가 잘 고를게요. 네. 많이 하세요. 네. 좋은 말만 좀 네. 하세요. 덕 있는 말. 네, 네. 아, 진짜 오늘 그 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내가 쓸데없이 한 말로 결국은 평가를 받게 될 텐데 맞아요. 이번에 진짜 아프리카 갔다 와서 느낀 것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이 안 통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아도 통하는 뭔가를 느끼면서 정말 말을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다. 무의식 중에 또 하는 말이 결국은 나이구나. 맞아요, 맞아요.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제 좀 더 칭찬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하고. 원고 오빠가 한 것처럼. 너무 좋아. 역시 반장. 역시. 말 조심합시다. 어때요? 우리 모두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네, 구호를 외치면서 해볼게요. 네. 우리 모두 말 조심합시다. 우와, 말 조심해. 진행 너무 잘했어. 반장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베노니와 관련 있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야베스, 2번 베냐민, 3번 베레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1.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천에너지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